안녕하세요. 맛있어. No. 이거 됐다 맛있는 거래. No. 제가 한 주는 거 한 요 정도. What? 덩치에 비해서 그렇게 먹는 것 같다고는 생각 안 들거든요. 루루가 같이 태어났던 페페가 있었거든요. 한배에서 태어난. 근데 페페가 갑작스럽게 가게 되면서부터 저렇게 시무룩하게 지내게 된 것 같아요. 갑자기 이제 자기 곁을 떠나면 뭐 스트레스도 받을 거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면 고양이에서는 이제 비만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움직임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칼로리 소모가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살이 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치아 지방의 정도가 5cm 이상, 보통 고양이는 뭐 1~2cm 정도 되겠죠. 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천히 천천히 빼야 될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마음이 가벼워요. 몸이 움직이고, 몸이 움직이면 살이 좀 빠지겠죠. 엄청 편안해 보여요. 스파타! 1, 2, 3, 4. 잘한다. 숨었어요, 안녕. 어이, 잘하네. 키를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 배치해서 조금 밥을 먹으러 가는 이동 거리를 좀 늘려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좋겠죠. 오케이. 루루가 좀 정상 체중이 될 수 있도록 가족들 다 같이 운동도 많이 시키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자! 살 빼는 그날까지! 아자!